안녕하세요, 유발장입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 7시거든요. 아, 7시 반이다. 원래는 7시에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꾸물거리다가 지금 7시 반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7시 반에 여기 롯데마트가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문 열기 전에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문 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23일이었나? 내일이 아무튼 아무튼 그 내일부터 더 강화된 락다운 조치를 뭐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제 토요일에 사람이 뭐 마트에 미친 듯이 몰렸대요. 뭐 각종 슈퍼에 줄도 막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도 그냥 동네 단지 안에서 그 장을 보려고 그냥 마트 중형 마트에 갔었는데 줄이 뭐 그냥 한 50명 서 있길래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 줄 서 있다가 한 2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안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롯데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 계란이랑, 이게 락다운이 강화되면은 뭐 일주일인가 2주 동안 아예 뭐 밖에 못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가지고 뭐 식량을 좀 미리 사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장을 봐놓을까 해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근데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적었어요. 나 그 일주일치 식량을 사기 위해서 롯데마트에 가고 싶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 저희 단지 앞에 있는 공원한테 보여주고, 갈 수 있으면 롯데마트에 가서 뭐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고, 못 가면 영상을 안 찍는 걸로. 네, 아무튼 한번 지금 단지 밖에 나가는 시도를 하는 거는 한 달이 넘었는데 한번 용기를 내서 공원하고 얘기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뭐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었는데, 뭐 장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가 저희 동네에 있는 바리게이트거든요. 검문소인데, 마침 꽁안이 화장실을 갔나 지키고 있는 꽁안이 없어서 이렇게 운 좋게 바로 나왔어요. 뭐 나 마트 간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아무튼 운이 좋아서 나왔으니까 한 달 만이네. 아주 지금 기분이 좋은데 롯데마트 빨리 한번 가볼게요.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7시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봅시다. 저는 뭐 계란이랑 맥주 같은 거 사고 싶은데, 롯데마트에는 들어갈 수만 있으면 아침 일찍이니까 물건이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회로를 가보고 있어요 지금. 아, 강아지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있네. 마트 야야 go to supermarket. 롯데마트 okay, show me your ticket. 방금 이렇게 핸드폰을 잠깐 들고 가다가 공항한테 걸렸어요. 갑자기 저희 동네 바리게이트는 운 좋게 그 무사 통과를 했는데, 뜬금없이 뭐 그냥 길에서 공항 두 명한테 잡혀가지고, 앞에 몇 사람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저는 뭐 갑자기 멈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혔는데, 너 어디 가냐 이래가지고, 나 지금 롯데마트 간다 저기 앞에 이러니까, 그거 외출증 그 쿠폰을 보여달래요 그래갖고 자 이걸 보였죠. 나 이 롯데마트 지금 장 보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쿠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어는 제가 뭐 약간은 할 수 있지만 뭐 못하는 척 했어요. 이제 그 베트남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하면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짧은 영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노 쿠폰 뭐 아워 아파트먼트 노 쿠폰 막 이랬는데, 자꾸 뭐 보여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여줬어요. 그 저희 아파트에서 아직 그 관공서한테 우리 단지는 그 외출증을 못 받았다, 배부를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걸 보여줬더니, 드라이브 라이센스랑 뭐 이런 거 막 검사하더니 한 3분 정도 저를 잡아두고 뭐 있다가 다른 사람들 잡은 그런 김에 저를 이제 가라고 보내줬어요. 아무튼 저희 단지 앞에는 운 좋게 이제 무사 통과를 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길 가다가 뜬금없는 데서 이제 잡혀가지고 약간 식겁했는데, 아무튼 지금 롯데마트 빨리 가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롯데마트 조금 늦었는데 오픈하는 시간에 가는 게 지금 다 왔어요. 한 2분만 가면 되니까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주차장도 오토바이가 많긴 한데 꽉 차진 않았거든요. 자리 많은데 어제 뭐 난리 났다고 하던데 오늘은 뭐 그렇진 않나?
이게 롯데마트 입장 줄인 것 같은데요? 우와, 야, 씨, 뭐야, 이거. 뭐야. 롯데마트 입장하는 줄이 저기거든요, 저기.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은, 못해도 100명인데? 아, 100명이 뭐야? 더 될 것 같은데? 씨, 사람 개 많네. 일단 뭐, 아, 이거 뭐 사야 되나, 이렇게? 계란 사러 왔는데, 이거 뭐, 씨, 최소 한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뭐,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지나 해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잠깐 뭐 기다려 보든지. 기다리다가 줄이 안 줄어들면 나오면 되잖아요. 뭐야, 줄이 두 줄이네. 여기 한 줄이랑 여기 한 줄 있구나. 100명이 뭐야? 200명은 되겠는데, 그러면? 오 마이 갓. 일단 주차장 바로 한번 들어가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빨리 단지에 가가지고, 우리 단지에 있는 슈퍼 가야겠다. 지금 7시 57분. 제가 여기 한 53분쯤 도착했으니까, 연지 지금 27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 다들 그 내일 혹시 모를 더 강화된 통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와서 아침부터 문 열자마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네요. 저기 앞에 보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여기도 통행증 검사하는 건가? 일단 첫 번째 사람한테는 검사했는데 뭐지? 난 없는데. 이렇게 한 명씩 들여보내는구나. 될란가 모르겠네, 없어가지고. 공화는 통과했지만 저 사람한테 이게 먹힐지 모르겠네요. 해보지 뭐. 뭐야, 이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밖에서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 다 줄 서 있는데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허, 이 사람도 이거 밖에서 들어와, 줄을 뒤에서 해야지. 줄을 줄이라는 개념을 뭐야 모르는 거야? 일단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무사 통과했어요. 야, 오늘 아침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까지만 해도 세 개의 관문을 통과했네요, 벌써. 안에서도 뭐 이런 걸 검사할랑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성공하겠네요. 안에 줄 서는 건 또 별개의 문제고. 들어가 봅시다. 주차하고 킬게요. 맞아. 지금 제 눈앞에 이 직선 줄에 양쪽 하면은 거의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끝부터 저기 안쪽까지 더 길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150명 서 있다고 치면은 제 뒤에도 줄이 벌써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공간에만 한 300명 넘게 있겠는데. 줄 겁나기네. 일단 제가 대충 8시부터 줄을 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몇 시에 들어가나 보자. 이제 다음 직선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 되고, 방금 이제 이쪽으로 나가 있는 직선을 기다린 건데, 선 하나 끝까지 오는데 20분 걸렸네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길거든요. 한 1.5배. 한 9시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 총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가겠는데. 이제 40분이 좀 넘었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 이제 좀 가까이 오면은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냥 의자에 왠지 앉고 싶지 않아가지고 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좀 앉아있네요 지금. 이제 거의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야, 저 사람들은 뭐 저기 뭐야, 방호복까지 입고 장을 야무지게 보고 가네. 야, 저러고 어떻게 다니냐 이 더위에. 대단한 것 같아요. 의지가, 장을 안전히 보겠다는 굳은 의지. 아이고, 고생이 많네 다들. 저 지금 가만히 30분 넘게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막 땀이 줄줄 나거든요. 저거 방호복 입고 돌아다니려면은 그냥 아주 그냥 더위 먹겠는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다 장을 많이씩 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서 손 소독 한번 하고, 저 카메라 같은 거 한번 찍고, 어플로 이제
무료에 문제 없다 이런 거 이제 서명해가지고 보여주면 이제 입장할 수 있어요. 다 왔네, 다 왔어. 현재 롯데마트 들어왔어요. 딱 한 시간 걸려요, 딱 한 시간. 요 들어올 때 이제 요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 카드도 지금 소독돼 있어요. 뭐 막 뿌려져 있는데 앞에 요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장 얼른 보고 빨리 한번 가볼게요. 네, 다 털리기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장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통제를 빡시게 하다 보니까 안에는 되게 널널한 것 같아요. 사람들 뭐 많지 않고 전혀 붐비지 않아요. 계산줄만 뭐 길 수는 있겠지만 장 보는 데는 사람하고 뭐 크게 뭐 닿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안에는 괜찮네요. 근데 왜 에어컨을 안 틀어? 더워 죽겠네. 아이고, 아무튼 빨리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지금 약간 뭐 텅텅 빈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겠네. 육개장 두 개 하나에 1,000원. 많이는 필요 없어요. 전 집에 식량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야채 과일은 뭐 좀 있는 것 같고 계란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당장 달려가서 계란을 집어야 돼. 확실히 1층 식품관이 사람이 좀 있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맥주가 다 털려서 제가 못 샀었는데 여긴 대형마트라 그런지 역시 술이 꽉 차있네요. 맥주 좀 무거우니까 한 6캔만 사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에서 혼자 많이 마시진 않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담아왔어요. 일단 여기 온 목적이 계란을 사는 거였기 때문에 계란 10개 들은 거 지금 3개 샀거든요. 뭐 일단 그럼 게임 세시고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거라 가지고 뭐 힘들게 1시간 걸려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좀 더 주워 담아 봤어요. 지금 여기 대기 중인 요 상품들이 딱 제 거거든요. 요만큼에 얼마 나올지 저는 한 3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용기를 내서 공간을 뚫고 온 보람이 있어. 한번 보죠, 얼마 나올지. 3만 원 안 나왔어요. 한 2만 2천 원 정도 나왔네. 아주 만족스러운데. 좋아 좋아. 이런 풍경이에요. 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밖에서 통제를 하는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통제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오면은 줄 진짜 막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 줄 설 거를 뭐 미리 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네, 이제 장 가보고 나와서 느긋하게 영상을 찍네요. 이제 이 카드를 반납을 하면 이걸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뭐 주고 이 카드에 뭐 인원수 번호표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까지 뭐 그 해당하는 인원만 이렇게 입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는 1시간 정도 줄을 섰는데 방금 계산할 때는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뭐 쾌적하게 쇼핑을 했고 오늘은 목적은 이제 계란 사러 오는 거였는데 왠지 동네에 작으니까 슈퍼가 계란이 없을까봐 단지에 사람 많고 대형마트에 가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3개를 사는 뭐 득템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인 거라서 뭐 집에 이미 음식들이 전 좀 있어요. 미리 사놓은 게 이거 락다운이 될지 모르고 그냥 저는 나가기 싫어가지고 장을 미리미리 많이 뭐 봐놨거든요. 먹을 건 충분했지만 그냥 계란 사러 와서 득템을 더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짐이 많아가지고 카메라는 이제 못 드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뭐 다음 주에 당장 내일이죠. 내일 있을 뭐 락다운이 뭐 더 강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영상을 또 뭐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끝.